자유 씨, 홈리스 국가대표의 훈련부터 경기까지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담는, 네. 예, 그리고 기획한 그 PD 역할이에요. 소민 역할. 네. 캐릭터, 이런 역할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그쵸. 촬영하기 전에 또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어땠나요?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이제 담아주시는 뭐 메이킹 해주시는 뭐 PD님이라든지 감독님들 항상 이제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그분들이 아, 카메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시는구나. 보게 되죠. 예, 이렇게 모니터 하시는구나. 뭐 야외 촬영했을 때는 목에 꼭 수건을 두르고 다니시는구나.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약간 캐릭터에도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. 소민을 맡기 전과 후가 그 감독님들을 또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. 그래서 뭐라도 한 것이라도 이렇게 더 재밌는 걸 만들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오늘 지금 사실 한순간이라도 더 좋은 컷을 예 지금 만들기 위해서 네. 지금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기자님들 네. 그리고 미디어 관계자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. 네. 정말 남 같지 않게 느껴질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최대한 자세를 곧게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도 항상 웃는 얼굴로 네. 내가 이 역할을 해보니까 네 그러고 있습니다.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앞에 한번 봐주시겠어요? 네. 곧은 자세로 지금 이 순간 네. 영원히 남을 수 있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네. 아, 우리 박서준 씨도 굉장히 좋은 곧은 자세로 함께. 네, 뭐, 거의 허리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계속. 예. 네.